안녕하세요. 동물 유튜버 망경강 TV입니다. 오늘은 망경강 미국가재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국가재는 망경강 지류인 율소재에서 처음 발견했는데요. 물에서 기어나와 다른 서식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율소재에서부터 시작해 고산면의 둔기어질골 소류지, 망경강 지방 하천인 우산천까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서식지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산천에서 미국가재를 확인한 것인데요. 우산천은 망경강 상류 어우버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수로입니다. 이 우산천의 물은 삼례에서 다시 망경강으로 합류하기 때문에 우산천에서 미국가재를 확인했다는 건 이미 미국가재가 완주군을 거쳐 전주, 익산, 군산까지 내려갔을 확률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국가재는 하천이나 저수지, 논둑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데요. 이런 굴착 행동은 물을 탁하게 해 녹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굴을 파고 생활하는 특성상 관계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 농산물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포르투갈 바이슈 몬데고 지역에서 미국가재로 인한 논에서의 이익이 6.3%가 감소했던 사례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가재는 가재 페스트라고 하는 물곰팡이균의 내성이 있어 이 질병을 복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가재나 시그널 가재를 제외하고 다른 가재나 새우류에는 이 물곰팡이균에 대한 내성이 없어 치사율이 높습니다. 유럽의 토종가재를 전멸시키다 한 것이 바로 가재 페스트라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유럽에서는 물곰팡이균을 옮길 수 있는 미국가재를 유해를 끼치는 외래종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미국가재의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런 미국가재를 퇴치하기 위해서 요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미국가재를 유해성평가 1급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환경부에선 외래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가재를 외래종으로 지정해서 수입부터 막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차선책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심각한 피해 사례가 없도록 국립생태원 환경부에서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황소개구리나 족제비가 미국가재를 잡아먹긴 하지만 타고난 번식력과 적응력으로 인력으로 잡지 않는 이상 개체수를 줄이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